전남에서 60대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노예처럼 부리며 임금도 주지 않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말기암 판정까지 받아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전직 도의원을 지낸 농장주는 농사일을 계속시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기 식도암 판정을 받은 67살 양모 씨. 지적장애가 있는 양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전남 장성과 곡성 등 68살 오모 씨의 농장 두 곳에서 10년 동안 축사 관리와 밭일을 했습니다. 최소 1억 원에 이르는 임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쳤다고 난 뭐 이렇게 고치고 일을 시켰으면 대가를 담아 조금씩 주는 것이니. 농장주 오 씨는 암 판정을 받아 산소호흡기까지 달고 있는 양 씨를 입원도 시키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양 씨는 물건들이 들어차 제대로 누울 공간도 없는 농장 구석의 창고에서 지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전기장판 한 장만 있는 숙소에서 홀로 암과 싸우며 일을 한 겁니다. 농장주 오 씨는 양 씨의 기초연금 210만 원은 물론 암 치료를 이유로 양 씨의 논을 팔아 350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도의원 출신인 농장주 오 씨를 믿었던 양 씨의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오빠가 너무나 인간이 아니고 무슨 책임전제로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았는가 같다 싶은 게 진짜 화가 나요. 양 씨는 지난 5월 경찰에 구조됐지만 이미 암이 말기에 접어들어 위독한 상태입니다. 농장주 오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에서 TV조선 우선열입니다.